그런 각 곡이. 각자 색깔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네요. 네. 맞아요. 이번 솔로곡은 각자의 취향이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 있어요. 백호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니드잇이라는 노래고 네. 약간 뭐 장르로 치자면은 소울 쪽에 가까운 장르고요. 뭐 저는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있는 시행착오가 낭만이다. 라고 하는 얘기의 내용의 노래입니다. 아~ 네. 그리고 우리 종현 씨. 저는 이제 둠둠이라는 곡인데 네네. 일단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거를 향해 나아갈 때 그 모습과 과정 그런 추억들을 조금 낭만이라 생각을 해서 가사에 담아봤습니다. 오, 이 낭만 고양이들이네요. 낭만 고양이. 이 낭만들이 진짜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각자의 색깔도 있고. 고맙습니다. 몸이 계속 커지는 낭만 고양이들. 아, 종현 씨 한번 읽어주세요. 문자. 네. 문자 왔어요. 민다혜님이 이준님 종현아 한 번만 외쳐주세요. 근데 이게 네. 이게 기억이 나는데 네. 저도요. 뭐 때문에 지금 종현아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. 뭐 맞아요. 때문에 그랬지? 그때도 아마 댓글에 있었지 않나 아닌가? 나 정확히 기억이 네. 안 나. 그죠. 아, 문자로 4397님이 종현아 어떤 역할을 맡고 싶어 이런 내용이었는데 아 그러다가 뭐 어떻게 이렇게 종현아 아 팬분이 보낸 건데 제가 이렇게 잘 이렇게 읽어가지고 반말한 것처럼 돼가지고 아, 아~ 그랬구나. 이제 기억나서 종현아 아 좋습니다. 아 민기 씨 네네. 민기 씨 읽어주세요. 아 네 렌 씨 김민정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. 우리 민기 얼굴 왜 이리 작아라고 아~ 보내주셨는데 맞아 진짜 작아요. 그런가요? 아, 많이 작아요. 작아요. 아 일단 이번에 네. 좀 이제 공백기에는 또 이제 조금 살이 찌잖아요, 사실은. 그렇죠. 아 그럴 수 네, 있죠. 네. 그래서 이번에 또 정규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어요. 아 열심히 했어요. 네네. 아 근데 진짜 얼굴이 진짜 네. 점점 그러니까 민기 씨 보고 처음에 네. 이미지도 이미지지만 뭔가 되게 작아진 느낌. 아 진짜요? 얼굴이. 사실 얼굴이 작아지는 건 좀 신기하잖아요. 뭐 저를 네. 깰 수가 없으니까.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아무것도 안 만지고도 지금 작아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야, 진짜 네. 대단합니다. 관리의 네. 중요성이죠. 관리의 중요성. 네. 아, 진짜 혹독한 트레이닝을 네. 한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자, 백호 씨. 네, 황선은 님이시고요. 우리 백호 뮤비에서 알라딘 왕자님 같았어요. 알라딘 왕자님이 어떻게 생겼었지? 알라딘 메나마스드. 그 알라딘 영화에서 그 저기 위에 옷 안 입고 있잖아요. 응. 그쵸? 네, 위에 옷 안 입고 있고. 아 네. 맞아요. 저희 이번 뮤비에서 다들 화내고 그랬었는데 저는 몸으로 화를 냈어가지고. 아 그 장면 때문에 이미 화가 났구나. 네. 네. 네 고맙습니다. 아 근데 진짜 백호 씨 같은 경우는 진짜 운동을 스케줄을 병행하면서. 네. 일반적인 트레이닝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. 이제 식단 같은 거 많이 신경 쓰기도 하고요. 그리고 운동을 두 번씩 해요 하루에. 네, 뭐 두 번씩 진짜. 네, 시간 날 때마다 운동 가서 해요. 야, 네. 진짜. 아 그래요? 진짜 이제 중독이 돼 버렸어요. 중독이. 네, 그렇죠. 맞아요. 그러니까 민현 씨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하루에 두 번까지는 안 해요. 네, 저는 일주일에 한 다섯 번. 네. 일주일에. 이게 네. 좀 그래도 이상적인. 네, 네. 백호 그렇죠, 그렇죠. 씨는 일주일에 14번이겠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. 공백기만 14번 합니다. 네. 진짜 대단하다. 진짜 대단하다. 네. 아, 역시 그냥 되는 건 없구나. 아. 이제 민현 씨. 네, 6251님께서 저 미용사인데요. 고객님들이 황민현님 머리 스타일 엄청 많이 하시는데 완성되고 나서 황민현 얼굴 아니라고 하네요. 뭐라 할까요? 이럴 수 있어요. 네, 그쵸. 사진 들고 가서 해달라고 아, 머리 해주세요. 그치. 뭐라고 이거 미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?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. 아, 그치. 미용사분들은 네. 최선을 다 하셨어요.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. 네. 근데 이게 진짜 네. 저는 저를 보면서 느끼는 게 네. 머리 스타일의 중요성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. 아 그래요? 그래서 다른 분들도 각자가 잘 어울리는 머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. 맞아요. 굳이 저를 제 머리를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. 아 자기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. 네 맞아요. 저도 저한테 맞아요. 어울리는 머리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아니 정답이네요. 네 맞아요. 좋습니다.